사람의 성격과 취향은 물론 그날의 운세까지 알려준다고 하는 별자리는 예부터 농업이나 어업을 위한 날씨부터 나라의 흥망성쇠와 영웅의 탄생까지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 답을 구해왔습니다. 과연 그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무엇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2003년 중국은 신의 배라는 뜻의 신주 5호를 우주로 발사합니다. 신주 5호의 성공적인 발사 이후 중국은 우주정거장 텐궁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중국이 중요한 우주 계획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우주선에 신주란 이름을 지어준 것엔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중국 문헌 습유기에는 관월사라는 배가 나오는데 하늘은 천인이 사는 천궁이며 인간 세계의 바다와 하늘의 은하수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늘을 나는 신비한 배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진나라 때 바닷가에 사는 어떤 사람이 바다 끝으로 가면 은하수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몇 날 며칠을 뗏목을 타고 헤매다 모년 모월 모일에 객성이 견우성을 침범한 적이 있다란 구절을 통해 결국 은하수에 도착해 견우를 만났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이렇듯 중국은 예부터 하늘을 나는 신비한 배를 통해 인간 세계와 하늘 세계를 오갈 수 있다고 믿었죠.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고인돌의 덮개돌에 남아있는 별자리 문양들만 보아도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밤하늘의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려의 천문도를 기반으로 완성한 조선 태조의 천상 분야 열차 지도와 역사서 중 가장 오래된 삼국사기를 살펴봐도 일식 67회, 혜성 출연 59회 등 다양한 천문 관측 기록들이 남아있죠. 동국 문헌 비고엔 별의 밝기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정량적인 밝기와 등급 관계는 1856년 영국의 포그슨보다 무려 1세기나 앞선 것이었죠. 일본의 천문학과 역산학은 백제와 고구려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690년에 처음 역법을 시행하게 된 일본에는 백제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정기적으로 파견되어 많은 기술들이 전수되었죠. 적도와 황도, 내규와 외규가 표시되어 동양 천문도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평가받는 기토라 고분 천정은 1983년 11월 7일 일본 NHK의 탐사를 시작으로 양벽에서 현무도, 백호도가 함께 발견됐는데요. 우리에겐 익숙한 사진도지만 20세기 이전 일본에선 찾아보기 힘든 매우 낯선 그림들이었죠. 이러한 정보와 고분에 그려진 천문도의 관측 지점을 추정한 결과 고분이 위치해 있는 아스카의 북위 34도가 아닌 북위 37도란 것을 밝혀냈죠. 이는 관측 위치가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지역이 아닐까 하는 점과 일본의 천문 기술이 고구려로부터 전수되었다는 추측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하늘은 우러러보는 진리였으며 왕은 하늘의 진리를 받아 나라를 다스리는 중간자였습니다. 하늘의 뜻을 잘 살피지 않는 것은 곧 왕의 자질이 없다는 걸 의미했죠.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 이러한 믿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의 천문학은 큰 혼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의 과학자 최한기는 서양의 지구 대기의 성질, 기압계와 온도계 등의 이론과 실험적 사실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그에 져서 성기 운화에선 서양의 근대 천문학과 천체 역학은 하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는 불완전한 지식이라고 비판하였죠. 최한기는 티코 브라헤의 우주체계와 행성운동 이론을 중심으로 한 위치천문학과 뉴턴의 천체역학, 조제프 루이 라그랑주나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의 정교하고 새로운 천체역학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최한기는 천체역학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역학적 개념과 원리들은 모두 리와 기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말하며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성리학의 이기론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의 이러한 쇄국 정책과 혼란한 나라 상황으로 과학이 쇠퇴하는 동안 중국은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서양 문물을 도입하자는 중체 서용을, 반면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적극적으로 서양 문물을 흡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대에 들어서야 하늘은 더 이상 신의 계시가 아닌 하나의 학문으로 인식하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 선조들도
이미 태양의 흑점 활동과 세차 운동을 인식하고 혜성의 출현과 운석이 떨어진 기록, 행성과 행성이 서로 만나는 행성 범합 등 자세하고 정밀한 관측을 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하늘을 관측하는 기술력만큼은 서양의 학문에 결코 뒤지지 않았죠. 단지 동양과 서양이 하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겼던 것이죠. 그렇다면 서양은 하늘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